비국이모 비바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텍사스에 살고 있고요. 생활정보나 여행, 소소한 일상 등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사로 온 지 어느새 1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년치 가계부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제가 캘리에 있을 때도 생활비 영상을 몇 번 찍었는데 텍사스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생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거주비인데요. 저희는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집을 렌트를 하고 있어요. 렌트랑 집 보험을 합쳐서 2,500불 정도를 매달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달 지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만약에 집을 구입한다고 가정을 하면 재산세나 HOA, 집 보험, 모기지 원금과 이자까지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방 3개랑 화장실 2개짜리 이 45만 불짜리 집을 20% 다운페이하고 산다고 가정을 하면 월 3,300불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집을 렌트할 때보다 매달 800불 이상 고정지출이 늘어나게 되는데 뭐 텍사스는 워낙 재산세가 높은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집을 렌트하는 것과 직접 구입을 하는 것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딱 좋다고 할 수는 없고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이제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 조사를 하면서 조금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 각 주별로 평균 재산세를 보면 캘리포니아가 0.75, 그리고 텍사스가 1.6, 그리고 한인들이 많이 사는 뉴저지가 무려 2.23으로 재산세가 높다고 악명 높은 그 텍사스보다 더 높더라고요. 저희는 그래도 여전히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비용은 350불 정도 내고 있어요. 전기랑 수도, 하수처리, 쓰레기 수거, 해충 방제 이런 거를 다 포함한 가격입니다. 잔디 관리는 직접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잔디 관리 업체까지 부르게 되면 매달 한 30-40불 정도 비용이 추가돼요. 유틸리티는 사는 주에 따라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하우스에 사느냐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확실히 저렴하고 하우스는 아무래도 앞뒤에 마당이 있기 때문에 잔디 관리 수도세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통신 요금으로는 한 달에 100불 정도를 쓰고 있어요. 핸드폰 두 대랑 인터넷을 합친 비용인데 저희 남편과 저랑 둘 다 기기를 하도 오래 써가지고 기기값은 없고 지금 데이터 무제한 요금만 내고 있습니다. 식비는 한 달에 900불 정도를 쓰고 있는데 뭐 외식이나 포장 음식을 저희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고 거의 다 이제 집에서 만들어 먹고 아니면 간편하게 먹기 때문에 뭐 식비는 많이 안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는 한 달에 180불 정도를 내고 있어요. 차 두 대를 프로그레시브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캘리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확실히 캘리에서는 아웃스테이트 보험을 이용을 했는데 한 대의 보험료가 190불 정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두 대에 180불이면 진짜 저렴한 거죠. 자동차 가스비로는 한 달에 200불 정도를 쓰고 있어요. 한 대는 이제 하이브리드라서 기름값이 별로 안 들어가는데 다른 한 대가 트럭이라서 아주 기름 먹는 하마가 따로 없습니다. 전기차 타는 분들은 이 비용이 좀 절약되겠죠? 그래도 텍사스는 캘리에 비하면 가스는 많이 저렴한 편이에요. 캘리가 한 6불대까지도 치솟은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는 뭐 3불대니까 나쁘지 않죠? 저희의 고정비에는 또 자동차 할부금이 있습니다. 매달 480불 정도를 내고 있고요. 몇 년 전에 이제 미니밴을 샀는데 아직도 할부금이 많이 남아 있어서 슬프네요. 건강보험료로 740불을 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를 부담을 해야 돼요. 진짜 복지가 좋은 글로벌 회사를 다녀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예 소득이 없으면 정부 지원이라도 받을 텐데 진짜 열심히 살면서 애매하게 돈 버는 사람들이 진짜 미국에서 제일 살기 힘든 것 같아요. 텍사스는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한다면 보험 없이 지내도 괜찮기는 합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주거비용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데이케어 비용이에요. 이게 한 달에 이제 1,500불 정도 하는데 주 5일 풀데이로 보냈을 경우의 가격입니다. 근데 좀 저렴한 곳을 찾아가면 한 200불, 300불 정도 더 세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전체 소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부담인데 저희는 맞벌이라서 어쩔 수가 없고 그래도 켈리에 비하면 진짜 저렴한 편이라고 정신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관련돼서 이제 기저귀나 물티슈, 로션 이렇게 주기적으로 구입하게 되는 그런 용품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육아 자파 소모로 생각을 했을 때 한 달에 100불 정도 고정적으로 이제 지출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타 비용으로 한 300불 정도를 고정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경조사비나 생필품 그리고 뭐 몇 달에 한 번씩 가는 병원비, 미용실 이런 것들 합쳐서 한 30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월 고정 지출을 계산을 해보면 대략 7,350불 정도가 나오고요. 이걸 이제 연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88,200불 정도가 됩니다. 뭐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자면 이게 쓸데없이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20%라고 가정을 하자면 뭐 한 22,050불 정도 세금을 낸다고 볼 수 있고요. 텍사스는 스테이트 인컴 텍스는 없지만 페더럴 인컴 텍스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가정을 했을 때 연간 소득이 11,250불 정도가 되면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제가 고정비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출을 하는 부분은 아마 더 크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켈리에서 이사를 왔으니까 켈리에 비해 텍사스가 저렴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뭐 자동차 가스비, 자동차 보험, 데이케어 비용, 그리고 이제 집값도 사실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합리적인 수준이고요. 주소득세 없는 것도 좀 장점이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고정비를 말씀드리면서 자동차 리뉴얼 비용을 제외했는데 왜냐면 여기 텍사스는 금액이 정말 작더라고요. 켈리에에서는 미니밴 리뉴얼 할 때 저희가 매년 500불 정도를 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100불 정도면 인스펙션의 리뉴얼 비용까지 다 부담이 가능했습니다. 와 진짜 요새 물가도 너무 오르고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처럼 좀 긴축 재정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뭐 생활비 아끼는 꿀팁이나 아니면 재테크 하는 습관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텍사스에 살고 있는 3인 가족의 고정 지출 생활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